안녕하세요.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.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이스케이프 룸 2라는 액션, 호러, 스릴러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1편이 2019년에 나왔었는데요.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6명의 신청자가 있었고 그 중에 단 2명만이 탈출했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. 그 2명이 이번에는 네. 그 미노스라는 조직이 있는 본부를 찾아간다 그럽니다. 그래가지고 그 마수에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조직을 와해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번 2편이라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네요. 제가 빨리 가서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르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영화 보러 함께 가시죠. 와, 이 영화도 적극 추천드립니다. 1편보다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괜찮은 액션 스릴러였습니다. 전작 이스케이프 룸에서 살아남은 조이와 벤. 조이는 계속되는 트라우마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희생자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벤을 설득하고 이 둘은 함께 미노스의 본부가 있는 뉴욕 맨해튼으로 향합니다. 본부로 추측되는 건물 앞에서 만난 노숙자는 갑자기 조이의 물건을 빼앗아 지하철역으로 도주하고 조이와 벤은 그 뒤를 쫓다 지하철에 올라타게 됩니다. 갑자기 지하철의 마지막 칸이 분리되면서 폐쇄된 역에 처박히고 그 안에 갇힌 6명의 탑승객 모두 미노스의 게임에서 살아남은 승자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지하철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탈출하기 위해 미노스의 퍼즐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승자들로만 구성된 게임에서 몇 명이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미노스란 조직에 복수하려는 조이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1편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감상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1편을 보고 2편을 보면 훨씬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전작과 비교해서 크게 잔인하지도 않고 음료수를 남긴 채 들고 나간 사람이 많을 정도로 몰입감이 뛰어난 액션 스릴러가 모처럼 나왔습니다.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와 큐브 시리즈를 절묘하게 콤비한 웰메이드 방탈출 띵작이었습니다. 돈 아깝지수도 당연히 그린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